지친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 알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물 씻는 주님의 보혈 이 땅 치유하소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해서 이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사탄이 광야에서 40일 금식기도 하는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사탄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구나, 어떤 식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 창의적이지 않아서 이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에게 사용했던 이 방법이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방법을 사용할 때 그대로 쉽게 무너지는 것을 보기 때문에 사탄은 오늘도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격을 해오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길 수가 있겠구나, 사탄이 이렇게 공격을 해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특이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셨는데 사탄이 공격했다는 거예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셨는데 그 성령과 교제하고 있는 가운데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아,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중에도 사탄은 우리를 공격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보면은 어떤 경우에 우리가 특별 기도회를 한다든지 부흥회를 한다든지 그러면 막 성령의 은혜도 덧입고 또 결단도 하고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또 이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굳은 의지를 다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어느 날 보면 한순간에 바로 집에 돌아가서 은혜 받고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또 분이 치밀어 오르고 또 그저 화가 나고, 조금 전에만 하더라도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왜 이렇게 내 신앙이 흔들리는지, 뭐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도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마음에 염두를 두고 아, 이게 이렇게 공격해오는구나, 나를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또 우리 자녀들을 또 들쑤셔가지고 이렇게 내 마음을 격동시키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성령 충만할 필요 없겠네요. 그 성령 충만해도 사탄이 공격을 하면 뭐 굳이 성령 충만하나 안 하나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래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해야 그나마 이겨요.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혈과육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린 절대 이기지는 못해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가르쳐 주시거든요. 지혜를 주시고 이기는 법이 뭔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게 되어질 때 우리가 승리해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수님을 공격한 이 사탄의 공격 방법 세 가지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오늘 우리도 무장하시고 매 순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이 사탄은 육신의 욕망을 자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욕망을 자극을 합니다. 근데 이 사탄의 공격은 때로 너무 합리적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들어보면 다 맞아요. 깨어있지 않으면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실과들을 열매들을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요 선악을 구분하는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래. 그렇게 대답을 하면서 벌써 이 하와의 마음속에는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예요. 왜 다 먹어도 된다 그랬는데 이것만 먹지 말라 그랬지? 그거를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왜 다 먹어도 되는데 이것만 못 먹게 하지? 그 의문이 들 때 사탄이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런 거 거짓말이야. 너 경험을 통해서 알잖아.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았잖아. 근데 뭐 그 에덴 동산에 어디 독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까? 그 독사과라서 그거를 먹으면 죽는다 그런 것도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먹어도 안 죽고 다 맛만 좋고 그렇게 좋은데 이거를 먹으면 죽는다는 걸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탄의 속삭임, 유혹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고 사탄의 이야기에 순종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다는 거예요. 이 육신의 욕망을 늘 이렇게 자극을 해서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데, 오늘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배가 고픈 그런 상태 속에서 사탄이 나타나서 예수님에게 지금 뭐가 필요한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광야에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배는 고프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배부를 수 있잖아. 그 문제 해결되잖아. 일단은 먹고 살아야지. 이게 뭐죄 짓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돌을 가지고 떡이 되도록 해서 능력이 있는데 그렇게 만들어서 먹어라. 먹고 배불러라.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너가 무너지면 안 되지. 그 능력 가지고 남한테 뭐잘 베풀고 하기보다는 너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그 능력을 활용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탄의 이런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설득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금식해 보셨습니까? 금식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하루가 지나고요, 이틀이 지나면 이 빵이 둥둥 떠다닌단 말이에요. 먹고 싶단 말이죠. 사흘이 지나고 한 일주일이 지나면요, 정말 나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이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고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40일을 금식하셨으니 얼마나 줄이셨겠습니까? 그런 예수님에게 나타나서 배고픔은 왜 그렇게 만들어 먹지, 안 먹고 그렇게 금식하고 그러느냐 이거지요. 그거 뭐 먹고 살려고 인간이 그렇게 사는데 그것 좀 만들어 먹는다고 그게 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살면 좋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지요. 인간은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의 그 욕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배가 고프면 먹고 싶고, 그죠? 다른 건뭐다 귀찮아요. 배가 고프면 오직 먹는 거에만 신경이 쓰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먹고 지낼만 하면 그 다음엔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본능이 이제 스물스물 이제 올라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속이 비어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게 되면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게 되고 상상을 초월하는 범죄를 저지르게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돌아가는 걸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흔히 하는 얘기가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 아닙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먹고 살자는 얘기예요. 일견 맞는 말처럼 들릴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다 이게 합리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된다는 걸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이 그저 너의 인생의 주인공은 너야. 네가 잘 돼야지. 네가 배고프면 어떻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이 얘기는 정말 설득력 있는 얘기라는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사탄의 유혹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그 가치가 있는데, 그 가치 있는 일을 행하면서 사는 존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잘 먹고 남들보다 잘 사는 것, 이것이 목표가 되고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리석은 생애고, 또그 예수님의 생애를 본받았던 수많은 사도들과 또 사도 바울의 그런 생애는 어리석은 생애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정말 세상에 누구보다도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먹고 사는 문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고 이제는 그렇게 복음 전하는 거 하지 말고 편하게 살아라. 네가 중요하다. 왜 남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며 사느냐. 이런 얘기를 해도 사도 바울은 항상 이 문제 앞에서 당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뭐라 그래도 먹고 사는 그런 원초적인 본능에 휩쓸려서 그렇게 이끌려서 사는 인생을 살지 않고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나아갔다는 거지요. 그리고 가장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그 누구보다도 영광스러운 가치 있는 삶을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그러면 나는 뭐 무슨 장관을 하는 것이고 정치인을 하는 것이고 경제인을 하는 것이고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그 사실 그렇게 자기들이 꿈꾸는 그 인생의 목표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 하면 결국은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고 목표더라,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저 먹고 살면 되는 거고, 그것 이상의 더 중요한 것, 인생을 살면서 가치 있는 일, 중요한 일, 사명을 가지고 사는 일, 이것이 진짜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거죠.
당장 배가 고프니까 먹고 배불러라 이 얘기인데 예수님은 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야.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떡 먹고 그저 배부르게 그저 그냥 남 부러울 것 없이 그렇게 먹고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 존재입니까? 그저 교회 와서 기도해서 내가 잘 되고 내 가족이 잘 되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그만인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이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되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내가 희생하고 헌신함을 통해서 누군가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또 내가 섬기고 내가 내 것을 나눠줌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사탄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만 그것이 옳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이라는 거지요. 오늘 사탄의 이야기에 속지 마시고 오늘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사탄은 우리에게 쉬운 길을 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려운 길 가지 말고 쉬운 길을 가라. 사람은 누구나 어려운 길 싫어하지요. 쉬운 길을 좋아한단 말이죠. 근데 사탄은 우리에게 틈만 나면 쉬운 길 가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시험하는 두 번째 유혹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을 아담에게 넘기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관리해라. 모든 관리에 대한 권한을 아담에게 넘겨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사탄의 이야기에 순종함을 통해서 그 모든 권리를 다 사탄에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내가 순종한다는 것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사탄의 이야기에 순종했다는 얘기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사탄에게 속한 자고 사탄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종은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죠. 그 결국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다 들고 누구에게 줬느냐? 사탄에게 줬단 말이죠. 죄의 노예로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 그러냐? 원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죄. 그 원죄가 있어서 그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노예는 자기의 것이 없어요. 다 주인에게 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사탄에게 다 뺏겨버렸어요. 이게 오늘 본문 5절과 6절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마귀가 뭐라 그럽니까? 5절.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내게 넘겨준 것, 누구로부터 넘겨받았어요? 아담으로부터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유혹해서 내 종이 되게 만들고 아담에게 부여한 그 권세를 다 나에게 주었는데, 7절, 내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내 것이 되리라. 근데 당신, 예수님, 당신이 바로 이 모든 빼앗긴 이 세상의 권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걸 내가 압니다. 내가 아니까 이거 돌려줄게. 그 대신에 나한테 절한번 하라는 거죠. 나한테 절한번 하면 이걸 다 돌려주겠다. 여러분, 이게 진심이었겠습니까? 거짓이란 말이에요. 아담을 속였죠.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아담을 속였어요. 아담의 모든 것을 빼앗았는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어려운 십자가의 길 가지 말고 고난의 길 가지 말고 그저 그냥 눈 한번 꽉 질끈 감고 침 한번 꿀떡 삼키고 그냥 못 이기는 척절 한번 해라. 그럼 이거 다시 다 줄게. 그냥 이게 속임수지요. 뭡니까? 아담을 속였던가 하와를 속였던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속여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사탄의 속셈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속지 않으시는 거지요.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뭐예요? 쉬운 길이 있지만 나는 그길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길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가야 할 길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서를 가지고 대적을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 사탄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비슷한 방법으로 유혹해요. 쉬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쉬운 길이 좋은 게 아니고 옳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사탄은 그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세상에 좋은 게 좋은 거다. 쉬운 길이 있는데 뭘로 어려운 길 가느냐.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자꾸 어리석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어리석은 인생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라. 쉬운 길 얼마든지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결코 우리에게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할 수만 있으면 쉬운 길로 가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변칙적인 것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이 어떤 길입니까? 힘든 길이에요. 피하고 싶은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두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지기 싫다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져야 할 길이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묵히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웁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불의와 타협하는 것이 아니로구나. 힘들어도 의로운 길을 가야 되는 것이로구나.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래서 주님 나도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쉬운 길을 찾고자 하면 우리는 잘못된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재정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재정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제일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이 문제 제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복권을 사시면 되는 거예요. 복권을 사요. 한 10장을 사가지고 기도로 하나님 1등부터 10등까지 다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막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응답한다 그러니까 의심을 안 하고 될 줄로 믿어요. 여러분 되겠습니까? 그냥 기도하다가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거짓말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이것만 되면 제가 11조 교회 재정 문제 다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 좋자고 제가 이거 하는 거지 절 위한 게 아닙니다. 그러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기특하다 내가 이루어줄게 그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재정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저 내가 없으면 없는 대로 그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어떤 그런 문제를 교회 문제를 못 풀어서 전전긍긍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내가 기도라고 생각하고 내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을 속이고 자기를 속이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40일을 간절히 기도했는데 정말 1등부터 10등까지는커녕 10장 중에 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어떻게 생각할 것 같으세요? 기도해도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안 계셔. 난 이 교회 떠날 거야. 자기 신앙까지 버려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해결되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시고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는 나도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세상의 평법 따라서 나만 잘 되면 된다는 그런 생각 버리고 그런 생각 내려놓고 이제는 내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르고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다. 소금이 되겠습니다.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탄은 그러고 있는 우리들에게 야 거짓말이야 들을 거 없어 쉬운 길 좋은 길 편안한 길 그 길 가 내가 열어줄게 하나님이 안 열어주면 나라도 열어줄게 그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평생 주님 가르치신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사탄의 유혹이 뭡니까? 자기 과시하라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유혹입니다. 세 번째 유혹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려봐라. 시편 91편에 보면 천사가 그 발을 붙들어서 너희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려. 아무리 네가 말로 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믿어주지를 않아. 그러니 한번 보여주면 될 거 아니야. 한번 뛰어내리고 천사들이 와서 탁 발을 붙들고 사뿐히 땅에 내리는 모습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럴 거 아니냐 이 말이지요. 그런 좋은 방법을 내버려 두고 왜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러느냐.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여줘라. 과시해라. 그러면 누구도 너를 업신여기지 못할 거고 무시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러면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제가 어렸을 때 놀던 게 생각이 나요. 그 아이 때뭐 놀면 우리 때뭐 그렇게 요즘처럼 뭐 재밌는 장난감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뭐 딱지치기 아니면 구슬치기 아니면 그저 뭐 달리기 하고 이거 뭐 경찰 도둑 놀이하고 다방구라고 하십니까? 뭐 그런 거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다가 재미가 없으면 그다음에 하다 못해 뭘 합니까? 계단에서 뛰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여섯째 계단에서 누가 펄쩍 뛰어요. 그러고 잘난 척을 한다고요. 그러면 누군가가 일곱째 계단에 올라가가지고 뛴단 말이죠. 생각나십니까? 일곱째 계단에서 뛰고. 그럼 누가 또 아주 여덟 번째 계단에서 아주 심호흡을 하면서 여덟 번째에서 뛰어요. 막 그럼 뭐 보는 동네 아이들이 다 흥미진진해서 긴장을 해가지고 뛰나 못 뛰나. 펄쩍 뛰면 다 놀라고. 그러면 그 아이는 그거 뛰고 나서 얼마나 으쓱거리고 자기를 과시하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그런 욕망은요, 애나 어른이나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조금만 있으면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고 그런단 말이죠. 문제가 뭡니까? 자기를 자꾸 과시하려고 그러다 보면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때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 성경은 늘 겸손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본능은 자꾸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거를 누가 부추기느냐? 사실은 사탄이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너 정말 잘났는데 한번 보여줘. 한번 보여줘. 뭘 보여줘요? 그저 겸손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다이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데, 봐주는, 누군가 봐줘야 기분이 좋은데, 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쓸쓸한 거야, 외로운 거야. 누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이 있지요. 사도 바울은요, 과시할 것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가말리엘 문화생이었고, 집안으로 보나, 배경으로 보나, 뭐 학벌로 보나, 모든 것이 다 좋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과시하고 자랑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런 것들이 배설물처럼 보이더라는 거죠. 과시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과시하려고 그럽니까? 왜 내가 뭘 조금만 알면 많이 아는 척을 하고 조금만 가졌으면 많이 가진 척을 하고 과시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거죠. 그 인정받고 싶다는 게 뭡니까? 이 속이 비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근데 우리가 성숙한 성인이 되고 보면요, 그것이 참 어려 보이는 거죠. 성인이 되고 보니까, 성숙한 신앙인이 되고 보니까, 사람의 인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일상왕립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슈퍼스타처럼 과시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던 분이죠.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이 돌을 가지고 떡 만들어 볼까? 내가 죽은 사람 좀 살려 볼까? 나 대단한 사람이야. 너희들 나 함부로 대하지 마. 자기를 과시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죠. 오히려 말없이 오셨어요. 말 구해 오셨어요. 오히려 섬기고 외로운 이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결국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니십니까? 그거를 보게 될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은혜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 나도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나 과시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하게 섬기고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며 의롭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을 하는데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늘 충동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시할 수 있을 때 과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폼나게 인생을 살아야지. 그렇게 어리석은 선택하지 말아라. 하나님 믿으면 복을 받고 잘 돼야지. 그게 뭐냐? 우리로 하여금 자꾸 세상 경쟁 가운데 부추기는 그런 사탄의 이야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많이 갖는 게 행복한 거 아니에요.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아갈 때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경험하며 사는 자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많이 가져야지만 행복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얼마나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상관없이 지위가 얼마나 높으냐 낮으냐 상관없이 내가 가치 있는 일, 그건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살아갈 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경험하게 될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너를 위해 살아라. 거짓말. 쉬운 길 있다. 거짓말입니다. 과시하고 싶은 욕망, 그거 분출시키며 살아라. 그게 세상을 멋지게 사는 길이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오늘도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고 하면 그 길이 어떤 길이 됐든 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